어둠 속이라서 제 얼굴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제 목소리는 또렷이 잘 들리죠. 예. 저희 사거리 반점 벌써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채널 A의 아이 콘택트 방송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5월 18일. 5.18의 아픔이 있는 날. 저희 아무튼 채널 A 아이 콘택트에 김경만 셰프와 김우련 시인이 나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문득 김경만 셰프 겸그 시인으로서 등단작이 됐죠. 꼬부랑 할머니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김경만. 하루품을 팔고자 할머니는 이불을 털고 일어나 고단한 새벽잠을 한편에 밀어넣는다. 차디찬 도시락 하나 들고 고구마밭에 가시는 할머니. 초승달처럼 굽은 허리로 고구마 캐는 것을 보니 내 마음 한 구석이 짠하니 저려온다. 땅속 깊이 뿌리 박은 눈물 하나, 사연 하나, 세상살이 얹어 흥얼거리는 노랫가락, 해 그림자, 내려와 듣고 있는데, 어떡하나. 등급은 고구마, 황토 묻은 주름살, 꼬부랑 우리 어머니, 꼬부랑 우리 어머니. 근데 여기에 촛불을 밝혀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